최근 서울과 경기, 전국 각지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와 부산까지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UFO에 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치 미사일 같기도 하고 UFO 같기도 해서 이제 시민들의 제보가 매우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치 미사일 혹은 UFO 같은 미확인 물체들 수백 개가 보이는 상황. 관련 제보만 수천 수만 건이 계속해서 접수되며 전 국민은 패닉에 빠졌다.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황. 일부에서는 국방부에서 우주 발사 실험을 했고 이에 따른 황혼현상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외계인과 관련된 목격담이 쏟아지며 나사마저 외계인을 공식 인정했다는 것인데, 먼저 미국에서는 Sightings at Bayside Marketplace. On New Year's Day, a large police presence is caught on video surrounding a mall. 미국 마이애미의 한 쇼핑몰에 경찰차 60대가 출동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지역에서 외계인이 목격되었기 때문. The video posted online claiming it was due to an alien sighting in that area. 경찰 규모만 보면 대테러에 맞먹는 국가 비상급 상황. 해당 지역에서 외계인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는 정확히 인식하기 힘든 어두운 고체 형태라고.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 비명을 지르며 탈출하던 사람 중 일부는 자동차에 치이기까지 하며 상황은 극으로 치닫는다. 카메라에 포착된 마이애미 외계인은 TV, 유튜브, SNS들을 연일 도배하며 진위 여부가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건이 심각해지자 미국 정부는 마이애미 쇼핑몰에서 소란을 피우는 청소년들을 진압하기 위험이었다고 입장을 밝힌다. 청소년 5명의 소란을 막기 위해서 경찰차 60대에 100명이 넘는 경찰이 출동했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회수해 분해하고 이를 모방해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도 수십 년 동안 숨겨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외계 생명체에 관련된 사건이 잇따르자 이를 계속 외면할 수 없었던 미국 정부는 결국 국회의원까지 소집하여 청문회를 열어서 규명하기 시작하는데, 미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전직 군인들부터 나사 출신 과학자들까지 결국 UFO의 존재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된다. It's informed in the course of my official duties of a multi-decade UAP crash retrieval and reverse engineering program.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30년대부터 UFO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언을 할 경우 엄청난 보복을 했다고. I was for any of your testimony or anything. It was very brutal and very unfortunate. Some of the tactics they used to hurt me both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그리고 결국 나사마저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데, 우주 어딘가엔 UFO나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마침내 나사가 UFO를 인정했다. 수많은 논란에 결국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지난 1년간 UFO와 관련한 조사를 한 뒤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게도 가능성 있다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UFO 현상 중 일부는 태양계를 거쳐서 지구로 온 물체가 확실하다며, 심지어 나사의 국장조차 외계인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발표를 하며 사실상 인류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상황. The answer is yes. The answer was, what's the likelihood? At least a trillion. 이에 따라 그동안 의혹만 제기되었던 모든 이상현상들이 본격적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한다. 한국 역시 공식적인 인정을 시작하는데, 콜롬비아에 UFO가 UFO를 선명하게 포착한 영상이 공개돼 콜롬비아 상공을 날고 있는 경비행기 한 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와 마주친다. 작은 점처럼 보이던 물체는 빠른 속도로 경비행기를 향해 돌진하더니 빠르게 돌파. 조종사에 따르면 당시 환경은 도저히 다른 비행물체가 떠있을 조건이 아니기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 부조종사와 함께 휴대전화로 계속 촬영했다고. 누가 봐도 CG가 아닌 영상. 심지어 영상 전문가마저 조작된 게 아니라는 인정. 결국 해당 영상은 현재 중남미 주요 국가의 UFO 연구기관으로 보내져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 거창. 와, 대박이다. 뭐지? 야,
이 재벌 재벌 이렇게 갈 수 없거든. 경상남도 거창 하늘에서 신비한 불빛을 봤다는 시청자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 거제도부터 울산까지 목격담이 쏟아지는데. 목격담의 공통점은 기자처럼 일자로 줄지어 갔다는 것과 일자로 잘 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별도의 군 훈련을 진행한 것이 없다고 발표. 정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링크 기업의 위성으로 일반인도 아는 스타링크를 국방부가 모르면 심각한 문제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그러나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된다. 경주 하늘에 UFO 출현. 최근 뉴스에 제보된 의문의 비행물체. 경주의 한 골프장에서 한 비행체가 엄청난 속도로 지나간다.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속도. 천천히 돌려보니 얇은 다이아몬드의 물체가 빠르게 지나간다. 그리고 UFO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 32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32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찍힌 사진에는 그동안 관측된 적 없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미확인 비행물체가 선명합니다. 영국 공군기가 접근해 있는 모습도 함께 포착되었는데 당초 영국 국방부는 이 사진을 2076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사진인데 전역한 군인이 해당 사진의 사본을 몰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공개하게 된 것. 보복을 각오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공개하였다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까지 공개되기 시작하는데 미국과 브라질에서 연일 외계인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 미국의 한 기차 안, 한 부부는 기차 여행 중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한다. 맨 처음에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도저히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든 장소와 형태. A couple was on that sightseeing train between Durango and Silverton when they saw this creature that they could only describe as Bigfoot. 영상이 공개되자 현재 논란되고 있는 실제 외계인의 한 종류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급똥 때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나 논란 중인 영상, 브라질 빛나는 인간이 발견된다. 말 그대로 빛 그 자체, 카메라로 찍고 있음에도 그 실체를 마주볼 수 없다.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자 CG, 주작, 외계인 등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다 쌉소리고 내 생각엔 초사연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진. 최근 브라질 숲에서 불에 타고 있는 사람 형체가 발견된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게 빛나는 불길.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통 인간이면 벌써 다 타서 사라졌어야 할 불길인데 사라지기는커녕 색상이 주황색에서 녹색으로 계속 변한다는 것. 심지어 연기가 나거나 주변에 불이 옮겨 붙는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소리치며 두려워하자 빛의 존재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점점 외계인의 모습이나 능력들이 공통적으로 추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빛 이외의 다른 특징은 이와 같다. 하늘을 날고 있는 인간형 생명체, 그것도 완전한 수평 비행. 나르는 존재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찍힌 적은 거의 없었다. CG라고는 보이지 않고 차라리 인간형 드론이라는 의심이 더 합리적인데, 근데 진짜 문제는 또 다른 영상에서 드론으로는 절대 보일 수 없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움직임만 보면 사신에 가까운 느낌. 현재는 비행 능력까지 외계인의 두 번째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외계인의 마지막 능력은? 외계인의 마지막 능력을 보여주는 영상. 한적한 도로, 두 명의 남자가 CCTV에 포착된다. 한 남자는 걸어가고 다른 남자는 따라가기 시작.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을 빼앗아 가려던 순간 남자 안에서 또 다른 남자 한 명이 더 나온다? 아니,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닌 인간형 외계 존재. 미지의 존재를 마주친 소매치기는 런을 받고 남자 본인도 갑자기 런을 받는다. 인간 몸에 기생하는 게 외계 생명체의 마지막 능력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나사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며 사실상 인류는 외계인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 연일 쏟아지는 제보와 영상들, 그 중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그런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극한의 세계를 맞이하라. 동심 파괴.